아니라고 해. 모르는 거라고 해. 실속 없는지 그만하고 네 옆에 있는 사람한테나 잘해. 내 옆에 있는 사람? 그게 너인가? 나 눈물 나게 안 한다면 너만 믿으라면. 근데 나 너랑 결혼하고 진짜 많이 울었거든? 네가 언제나 기다린 적 있어? 맞아, 나는 원래 누구 기다리고 그런 사람 아니야. 안 좋아하면 된다고. 쉽잖아. 근데 이상하게 그게 잘 안 된다고. 너 지금 뭐 하려고 한 거야? 뭐 설마 원한 거야? 홍혜인을? 나는 잘 안 싫었다고. 한자도 그랬다고. 혜은이 아주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. 같이 가줄래? 집에 가자. 그냥 두 손 놓고 잘 지켜보세요. 어떤 기적이 저를 살려내는지. 멀리 오면 있을 줄 알았거든. 기적처럼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. 네가 생각하는 사랑이 뭔지 몰라도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행복한 걸 함께하면서 달콤한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싫어서 죽을 것 같은 걸 함께 견뎌주는 거야. 네가 제일 아까워. 내가 지킬 거예요, 그래서. 가자. 날 아까워해주면 좋겠다. 그거보다 더한 게 있어도 계속 같이 있는 거. 어디서 들은 얘긴데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그 사람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천사가 되서 데려온대.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나중에 당신이 죽게 되잖아? 그럼 내가 천사가 돼서 데리러 와줄게. 내가 오면 아무래도 덜 무서워. 아니라고. 넌 모르는 거라고.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봐도 좋고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나고 괜히 얼굴 한번 보려고 길도 막 돌아서 가고 그런 게 다 처음이면 그게 그냥 첫사랑이야. 네가 내 옆에 있길 바란다고. 미안해 정말. 먼저 얘기 못했습니다.